네, 안녕하세요. 홍월입니다. 자, 오늘의 모드 영상. 자, 오늘의 모드는 페이스트 미션이라는 모드입니다. 그냥 습격하는 모드예요. 자, 습격하는 모드가 여러 개라 갖고 이게 다양한데, 이 모드는 스크립트 훅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넷 적용이나 루아 적용이 아닌 그냥 바로 스크립트 훅 적용처럼 그냥 런처 있는 데다 그냥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적용이 바로 됩니다. 그리고 적용이 되는 꼭 게임을 키는 순간 여기 맵 위에 레스토가 문자를 주는데, 제가 그거를 넘어가고 나서 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그건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 맵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헤이스트 모양이 뜨면은 적용 잘된 거예요. 자, 빠르게 일단 여기 올라와서 여기 들어가 주시면 레스터가 저를 기다려 줍니다. 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려 줍니다. 아니고 기다려고. 아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키 이동하는 거는 이 팔로 위아래로 움직이고 5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트레이너랑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뱅크레이드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맞나? 1000만 달러. 아니, 1000만 맞네. 예, 1000만까지의 돈을 벌수 있는 이 미션. 이거밖에 선택을 못하니까 이것만 하죠, 뭐. 그리고 누르게 되면은 방금 전에 레스터가 잠시 점프했던 것처럼 레스터가 점프해요. 약간 NPC가 달라지는 그런 효과를 넣은 거 같고, 처음에 있던 레스터는 그냥 멈춰서 그냥 퀘스트만 주는 그 레스터고, 방금 전에 교환이 되면서 아마 뛰어다니는 레스터가 된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한가? 그냥 프리징 푼 건가? 몰라. 그냥 가지 뭐. 자, 이렇게 레스터를 태우고 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Get to the Bank, 예, 은행으로 가라는데, 은행의 위치는 그 퍼시픽 스탠다드 은행 있죠? 잠시만. 예. 예, 그 은행입니다. 퍼시픽 스탠다드 은행. 일명 고래 패밀리에서는 은행이 아니고 회사로 통하는 그곳이죠. 자, 일단 은행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다 가니까. 아이, 사람 잡았네. 죄송합니다. 어휴. 자, 가고 길가. 이렇게 은행 앞으로 와서,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뭔 와서야. 은행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내려지고, 여기 뱅크, 금고를 확인하라고 말을 합니다. 금고 맞는가 모르겠네. 영어를 몰라가지고. 자, 근데 여기에 딱한 가지 이상한 사실이 있는데, 이상한 게 아니고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이 경찰들은 저를 모른 척 해줍니다. 제가 여기 밑으로 와서 금고를 본다고 해도 아무 제지가 없어요. 그다음에 확인을 하면은 레스터가 뭐응 하면서 뭐 확인해야 된다 하면서 뭐 일단 나가자고. 베이비 데어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밑에 임무 지침서 방향을 알려주는 뭐 그런 거. 자, get in your bicycle. 네, 그 다음에 레이서 태우고 가라. 그 다음에 은행 뒤로 가라네요. 나 자꾸 왜 번역을 하려고 하니? 나 번역도 못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와주시면 get on top of the bank building. 예. 영어 못하는데 영어 잘하는 척하기 엄청 재밌고요. 자, 일단 빌딩 은행 빌딩 위에 아 위에 위이아 발음 발음 시기 안 되네 임. 자, 일단 은행 그냥 건물 꼭대기로 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거 사다리를 타는 우리의 트레버는 손과 발이 좀 느리기 때문에 좀 느리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내려갈 때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 빠르게 가서 찍어주시면은 레스터가 뭐라고
예, 그게 아니고 말을 해줍니다. 다음에 저는 이렇게 안전하게 사다리를 타고 쭉 내려가도록 하죠. 자, 일단 그 내가 운전해서 간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운전 좀 해줘 같이 가자라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서 제가 여기에 트라우마가 있는 게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몇 번 도전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세 번 정도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하기 싫었는데 죽어서 다시는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죠. 해야 되는데 사다리만 잘 타면 돼. 사다리만 잘 타면 돼. 쭉 가십니다. 가줍니다. 자, 이렇게 와서 이거 타면 Send the rest back home. 자, 레스터의 집으로 가라는데 그 봉제 공장인지 레스터 집인지 일단 확인 좀 하겠습니다. 봉제 공장이 아닌 레스터 집으로 가자는 거네요. 은행에서 레스터 집까지는 일직선인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냥 길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은 뭐 간단하게 갈 수 있어요. 뭐 어우 잠시 빨리 레스터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면 저 사람 뭐야. 아, 안 살려줘. 싫어. 나 저런 이벤트 다 봤기 때문에 저 여자가 뭘 하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렇게 체크포인트를 찍어주시면 미션 패스 성공인가? 네, 미션 성공한 것 같네요. 쫙쫙쫙쫙 따라라라라라라. 이거 아마 미션이 4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방금 전에 사전조사를 한번 했고 이제 봉제공장 한번 더 가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가면 다음 임무를 줄지 의문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봉제공장으로 공장장은 아닌 공장장이고 뭔 소리야. 경찰 아저씨 왜요? 뭔 일이에요 경찰 아저씨. 제가 신호 위반했다고 저 잡으려고 하든가요? 죄송합니다. 일부러 다치려고 한 건 아니고 경찰 아저씨가 너무 빠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여기 와서 패스를 줄지 의문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성공했으면은 뭐 주겠지. 미션 다른 거 미션 4개가 준비됐다는데. 자, 이렇게 와주시면 이렇게 모르겠다. 영은 모르겠어요. 뭐야, 나 이동시켜줘. 야, 나 시기봉진 당했다. 안돼. 야 나 왜 못 움직이니. 아이고 참. 일단 해커의 도움을 받으라는데 내가 얘네들 누군지도 모르는데 해커를 구하라는 거야 뭐야. 자, 일단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25%를 사용하고 뭐래니 자꾸. 저기요, 너 움직이게 좀 해주실래요? 야, 니가 무슨 미나토냐? 나한테 시기봉지 쓰고. 그런 뜻인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 아마 얘가 건맨. 그냥 다 프로페셔널로 갑시다. 어차피 돈 많이 못 벌더라도. 해커 프로페셔널 25%를 사용하고 건맨을 프로페셔널을 사용해서 25% 깎여갖고 예 반이 깎였어요. 반이 컴피네이션 뭐 예스 하지 뭐. 드디어 시기봉이 풀렸네. 게이트웨이 바이시클 유 해브
크로마, 브루마나, 그 뭐야, 뭔지. 인서전트. 인서전트나 구르마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데, 인서전트는 은평 말고, 구르마는 가까우니까 구르마로 갑시다. 혹시 구르마, 인서전트로 해야 되는 그런, 그렇게 겁나할까? 일단 구르마의 상태를 보고, 구르마의 상태를 보고, 이게 방탄 구르마다. 아니다에 따라서 인서전트를 타냐 안 타냐가 달리겠죠. 자,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시간이 많이 시간이 많이 가버리니까 텔레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그렇습니다. 도착하니까 통질부터 날려주시는 우리의 나쁜 경찰님들. 내가 뭐 경찰차를 탔니? 왜 그러니? 일단 구르마는 일반 구르마였기 때문에 인서전트로 바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서전트가 짱이지 뭐. 방탄 구르마 아니면 인서전트가 짱이에요. 자, 일단 요렇게 오면은 밑에 적들인가? 경찰들이 인서전트를 지키고 있네. 일단 얘네들이 자전 빌려갑시다. 나는 오늘 죽었어. 자, 이렇게 미션 회의를 해버렸는데 나가 왜 여기서 죽었을까. 자, 다시 한번 임무를 하도록 하죠. 혹시 이거 개념 세이브 없는 건 아니겠지? 설마? 설마 개념 세이브는 있어야지. 개념 세이브야 있니? 있네. 자, 아마 지금 또 시기봉진 당했어요. 예. 아마 이거 지금 그 해커랑 그 건맨을 저하는 그런 것 같네요. 지금 또 시기봉진 당했으니까. 자, 당연히 프로페션을 가야지. 자, 빨리 금맨 그 교정하라고 빨리 말해줘. 빨리 날래 말하라고 진짜. 자자자자 빨리 나 두고 갖고 시간이 조금 그렇단 말이야 지금. 자. 자, 해커랑 건맨이 다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50% 예, 제가 버는 수입에서 50%가 다른 사람한테 나간다. 아, 문제가 있네. 이거 패드로도 가능하구나. 잠시만. 미안하다. 나 주먹질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모르 주먹이 나갔네. 미안해. 오케이. 야,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하지 근데? 오호! 아! 예! 죽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 무적 한번 걸고 가겠습니다. 아이, 너무 싫어. 자, 빠르게 여기로 가서 방금 죽은 것 때문에 시간이 엄청 날려먹어갖고. 야마 야마 내가 왔다 오롤롤로 빨리 경찰들을 보내버리고 빨리 구로 인서전트 하나를 세벼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인서전트 내놔 이 새끼들아. 예, 이젠 내꺼야. 예, 인서전트 이젠 내꺼야. 자, 이렇게 인서전트를 얻게 되면은 뭐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간을 엄청 날려먹었기 때문에 인서전트만 얻고 나서 바로 가죠. 아, 여기로 가져가면 되는구나. 뿅뿅 텔레포터 뿅. 아, 감사합니다. 자,
백돌이에 넣어서 이 경찰 문제인가? 경찰 떨어져 임마.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간단하게 미션이 성공하게 됩니다.